청년들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무슨 어린애냐? 왜 당신들 보호를 늘 받아야 돼? 우리가 주인공이야. 미래는 우리 것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은 미래의 수탁자거든요. 왜 젊은 사람들한테 역할을 주는데 이렇게 인색합니까? 80이 넘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못 모셔가지고 저렇게 애를 쓰면서 그 선대위 출범까지 계속 미뤄가면서 저러면서 왜 우리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눈길을 안 줍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선대위 개문 발차. 문 열어놓은 지 출발한다는 거예요. 출발하려면 문을 닫고 출발해야 되는데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이 비상대책위원장 이분이 아직도 승차를 안 하고 있거든요.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말로는 1분 1초가 지금 아까운 바쁜 그런 시간이니까 그냥 출발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야죠. 이미 많이 늦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괄본부장을 다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정책총괄본부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 이분을 정책총괄본부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보기가 괜찮습니다. 왜? 경선 서로 경쟁하던 사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일단 경쟁할 땐 경쟁이고 지금 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됐으니까 이제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서 같이 가겠다 이런 뜻인 것으로 보고 그다음 이 원전 지사의 좋은 결심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직총괄본부장은 주호영 의원, 그다음에 직능총괄본부장은 김성태 전 의원, 또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은 젊은 이준석 당대표가 맡았네요. 총괄특보단장은 권영세 의원, 그다음 종합지원총괄본부장은 권성동 당 사무총장이죠. 권성동 의원이 각각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부장도 다 됐고, 그 다음에 상임 비대위원장으로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또 이준석 당대표 이분도 이미, 그러니까 상층분은 구성이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공동선대위원장 또 충원을 하겠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여러 가지 또 다른 상층부 인선도 뭐 앞으로 계속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김종인 저분이 들어오면 확실하게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면 포기를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 결정이 돼야 될 텐데 아직도 저렇게 결정을 서로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예. 지금 상대방은 말이죠. 그냥 날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요즘 뭐 사과 시리즈 이것 때문에 아주 그 지지율이 회복되고 이래가지고 저쪽에서는 활기가 굉장히 넘치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선대위 구성이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참 답답한 노릇이죠. 예. 그래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 체제를 제대로 잘 갖춰야 될 거고 또 이제 이렇게 예, 하고 나면 이제 실무진이 있는데 실무 책임자로 보면 거기도 뭐 김은혜 전주의 의원은 선대위 대변인하고 조수진 의원 그러니까 전부 여성 의원들인데 공보단장 이렇게 아주 여성이 앞에 나섰습니다. 보기 좋죠. 그 다음에 또 김미애 의원 부산 출신 이분은 또 그 약자 동행위원회 윤석열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그 특별위원회죠. 거기 김미애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체제는 갖췄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요. 뭐냐면 너무 안정적인 뭐 안정지향적인 그런 조직 아니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말이지 과감성이라든지 민첩성이라든지 예, 이런 게 안 보여요. 활력이 안 보여. 보니까 당내에서 무슨 뭐 이 커리어라든지 예? 당내 실력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물론 윤 후보로서는 말하자면 남들이 만들어놓은 당에 들어가서 이 대선 후보가 됐으니까 이분들 다 아울러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이제 구성하면 사람들이 볼 때 꼰대 정당 역시 꼰대 정당이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변인들 말이죠. 그 경선한다고 얼마나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습니까?
예? 그래서 20대 대변인이 탄생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준석 당대표, 그 다음 대변인, 이 경선을 통한 대변인 발탁, 이런 걸로 해서 한때는 굉장히 20, 30, 40세대한테 관심도 많이 받았고 또 지지도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도로, 예? 이, 죄송합니다만, 꼰대 정당, 이걸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 안 되죠. 물론 저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니, 나이 많은 사람들, 또 진중해진 사람들, 어? 그 다음에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시대에 맞춰서 젊은 사람들을 과감히 기용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죠. 요즘 젊은 사람들요, 옛날같이 어른들이 뭐 우리를 보호해줘야 된다, 어른들이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같이 정치에도 같이 참여하고 결정도 같이 하고, 또 이제 자신들이 자신 있는 분야에서 자신들이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뒤에 놔두고 우리가 당신들 잘, 이 뭐야, 보호해주고, 또 청년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잘 해줄 테니까, 도와주고 뭐 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는 좀 안 통하죠. 청년들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무슨 어린애냐, 왜 당신들 보호를 늘 받아야 돼? 우리가 주인공이야. 미래는 우리 것이야. 그렇잖아요. 그 청년은 미래의 수탁자거든요. 우리는 미래에 없잖아요. 청년들이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사람,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사람, 이미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만한 역할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굉장히 아쉽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거는요, 상대방 경쟁 정당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기세가 올라가니까 민주당에서 보면 역시 보수 정당, 그러니까 꼰대 소리 듣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이 전번에 경선을 통해서 뽑혔던 임승호 20대 대변인, 이거 안타깝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활력이 넘쳤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됐냐고 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고, 또 신인규 상금 부대변인도 보니까 너무 조직이 비대해, 그래서 사공이 많은 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데 걱정이 된다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젊은 사람들한테 역할을 주는데 이렇게 인색합니까? 80이 넘은 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못 모셔가지고 저렇게 애를 쓰면서 그 선대위 출범까지 계속 미뤄가면서 저러면서 왜 우리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눈길을 안 줍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응?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보내는 그 관심을, 예? 또 그 영입하려는 그 노력의 반이라도 좀 청년들한테 기울이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결정 과정이 요즘 보면 이재명 후보 측은 결정 과정이 너무 신속하고 너무 빨라서 그렇지만 이쪽에도 너무 느려요. 이래서는 안 되죠. 지금은 총각을 다투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뛰어가야죠. 그런데 결정은 이렇게 항상 뒤에서 이렇게 늑장 부리면, 선대위가 설령 저 앞으로 이제 출범해서 앞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그 속도가 이 대선의 일정에 맞춰지겠습니까? 계속 이게 뭐냐면 뒤처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면 유권자들도 보면 답답해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들 과연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확실하게 속도감 있게 과단성 있게 그렇게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 줄 것인가? 여기까지 뭐 잘못된 것, 이럴 땐 부동산 문제라는 이런 정책이라는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 이런 것을 과연 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들었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단호하게 결별하고 새로운, 예?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만들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아유, 정말 이러다가 내가 노인네 정당이라는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그 나이 같은 제가 볼 때도 지금 이건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 점에서 이 선대위가 출범한 건 참 다행인데, 그나마 또 개문 발차라도 한 건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늑장부리는, 좌고우면하는, 이런 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좀
윤석열 후보, 아, 종전에 윤석열 후보가 보여준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과감하게. 그 다음에, 저 검사로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신속하게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결정해 나갈 때도 신속하게 하고, 특히 이제 우리 이 젊은 층, 또 젊은 층뿐은 아니죠. 중장년층을, 예, 이 선대위에다가 보강하는 그런 작업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